아, 예, 반갑습니다. 예, 오늘 엄청 바쁘실 텐데 이렇게 마른 자리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대기업들이 영리해지기 시작하면서 우리가 일방향적으로 물건을 판매하는 형태로 만들면 커뮤니티가 지속이 안 되는구나, 다 망하는구나를 깨닫는 겁니다. 라이프집도 보시면 작년 한해 동안 이게 누가 만들었는지 광고를 의도적으로 안 했지 않습니까? 누가 만들었냐면 LG전자가 만든 거거든요. 근데 과거에는 이런 집돌이 집순이들의 커뮤니티를 만들면 딱 들어가면 바로 LG전자가 떴을 겁니다. 근데 이제 그런 방식으로는 아무도 여기 모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궁극적으로 중요한 건 우리 LG전자가 집에 들어가는 제품을 파는 거고, 그러면 집에서 사람들이 어떤 방식으로 생각을 하는지 알면 되는 거지, 그걸 LG전자가 뭔가 운영했다고 대놓고 얘기를 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지금 보면 많은 대기업들이 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 커뮤니티라는 게 관계 맺기거든요. 마켓이랑 커뮤니티는 굉장히 다른 겁니다. 마켓은 제가 목이 마를 때 시원한 물을 파는 곳이고요. 커뮤니티는 내가 건강한 물을 먹고 싶을 때 가서 그거에 관련된 재미있는 정보를 계속 얻고 나도 뭔가 글을 올리고 인터랙션 하는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커뮤니티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나눠가지고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방향이 요즘 유행입니다. 우리가 만들 건지 혹은 소비자들한테 만들도록 내버려둘 건지 목표도 굉장히 다르지 않습니까? 예를 들자면 이런 레드 이런 오늘의 집 같은 경우에는 아예 비즈니스 모델로 생각합니다. 아시겠지만 오늘의 집이 너무나 잘 알려지는 사실이지만 집 꾸미는 사람들의 커뮤니티부터 시작을 한 거지 않습니까? 그랬기 때문에 여기에 엄청나게 많은 자기 집 사진들이 올라왔던 겁니다. 근데 얘들이 커뮤니티부터 시작을 하지 않았으면 아마 한샘이란 이런 것들에 의해서 금방 망했겠죠. 근데 고객들이 자발적으로 자기 집 사진을 많이 올려놨기 때문에 그걸 기반으로 해서 사람들이 모이는 것들로 인해서 성장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커뮤니티는 실질적으로 뭔가 비즈니스 모델에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커뮤니티가 하도록 내버려 두는 거고요. 레드불 같은 경우에는 브랜드력, 광고를 하지 않는 대신에 자기의 브랜드력을 올리기 위한 역할로 커뮤니티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레드불은 끝내 카페인 덩어리고 우리는 너를 피지컬리도 부스트업 시켜주지만 스피리추얼리도 부스트업 시켜줍니다.